해변대 캠프 가겠습니다. 아, 해변대 캠프. 아, 자신감 표정인데. 아, 저는 뭐, 예. 원래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요. 훈련소도 갔다 왔는데 뭐, 가능하죠. 훈련은 훨씬 더 훨씬 너희의 생명과 안전을 측정하는 어떤 장치도 맞긴 힘들죠. 이제 그게 뭐 발로 끌고 아니 그래도 꼴찌를 하는 거는 노력을 안 한다라는 것도 되는 거니까 꼴찌를 하면 아니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 월터가 뒤로? 매주 월요일 만나 정성 캐스트의 의상 색깔은 무엇일까요? 빨간색? 땡! 주황색? 땡! 노란색? 땡! 호박? 2011시즌 동백별 탑3죠? 현재 저그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신동완 오라운드 2004년 KT 경기에서 일상용이 펼쳐졌는데요. 이 일상용이 이재동 서킷 오라운드 3차 공군제 KT 경기에서 전현태 선수가 김선태 선수의 경기에서 이것을 사용해서 공진 입구를 막아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일까요? 호박 3차 공군제 KT 경기 때 이영호 선수의 부모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호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기 관련된 문제 다 풀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사를 문제로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글씨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기사 내용이요? 네. 아니 근데 이영환이 왜 무슨 집시야? 이거는 맥장고에서 그 집을 들고 온 거예요. 조금 애매하네. 애매하니까? 제가 말을 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못 맞추는 것도 많거든요.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네. 해야죠. 승리 문제 한 개당 최소급하기 5회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너무 말도 안 되게 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를 푸는데 알아들어야지 문제를 풀죠.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민형은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어리고 저는 평범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발을 매치 올리고 전상우 선수의 매력을 잔뜩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세 번 세트. 그렇죠. 네, 전진 뭐 배럭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피해를 주면서 그 이후에 마린 메딕이 치고 나가서 오터렛이 정말 핵심이었거든요. 거기서 전상우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펼쳤을 때 약점이라고 꼽는다고 했을 때 뭐가 있냐면은 고수 선수가 입구 쪽에 그냥 선콜론이 수비하고 안마경제 수비라고 뮤타스크 본진으로 테란 본진으로 달리는 거였죠. 근데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만약에 테란이 본진에 터렛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경기가 뭐 확 기울어버리는 겁니다. 테란 쪽으로. 그런 플레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상우 선수가 뭐 플레이를 펼쳤던 것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9시 교전에서 사실 여기는 그 보석현 선수가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야,
아, 디파일러가 정말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계속 디파일러가 안 보여서 여기서 크게 피해를 좀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럴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뒤늦게 디파일러가 아홉 개나 보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고 서클 선수 뭔가 좀 홀린 것 같은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게 전창욱 선수는 아, 자신의 그 플레이 스타일 그대로 여기서 뭔가 더 많은 병력 보내 압박하고 그렇지 않고 뭐 약간 부딪히면 뒤로 천천히 가고 뭐 뒤로 모르고 이런 아, 수준의 편안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아 이거는 뭐 지금 아웃시에서 있고 고석현 선수 특히나 이 디파일러가 잔뜩 나온 장면은 얼마나 이 경기 고석현 선수가 좀 안 풀렸는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 스탄러커와 다세 디파일러 그 부분은 고석현 선수가 저 숙소로 돌아가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 한철 좀 숙제를 좀 해야 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상 선수 세 번째 세트인데 이거 매력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고석현을 잡아주면서 폭스가 3대0으로 MBC 게임 결혼을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경기인데 네 번째 세트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그 장면인데요. 폭스는 바로 이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전태양입니다. 네, 전태양 선수. 네, 아무래도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성적 32승 21패. 네, 확실히 뭐 그래서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승리할 때와 패배할 때 좀 기복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3대0으로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마무리를 딱 해낸다면은 역시 그 기복 없는 기복을 줄이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태양 선수 벨트의 한 구석을 장식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MBC 게임 히어로는 마지막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선수이기 때문에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 영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MBC 게임의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이 선수가 현재 대테란전에서 유일하게 대테란전에서 2연승을 하고 있는데 테란을 만났어요. 네, 그 점에서도 이 맵에서의 성적도 좋고 이번 경기 뭐 믿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보성에게 그런 믿음을 실어주고 이 다음 세트를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MBC 게임 히어로 쓸지 못한 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전태양 만만치 않은 그런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태양과 연보성 네 번째 세트 벨트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에서 양 선수의 실력을 보겠습니다.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전태양 선수의 진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폭스 전태양 네, 5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연보성 선수의 진영 7입니다. MBC 게임 히어로의 연보성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패해서 0대4로 만약에 팀이 패배한다 정말 아쉽거든요. 뭐가 아쉽냐면은 팀의 프로토스 두 명이 연승 중인데 그 연승 중인 카드라 써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연보성 선수가 좀 승리를 해줘서 그 두 명의 선수가 나와서 또 연승도 이어가고 에이스 결정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연보성 선수가 좀 승리를 따내줘야 되는 MBC 게임 히어로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 전적 숫자는 지금 연보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공식전 2대0 비공식전 2대1로 전태양 선수가 지금 모두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연보성 선수의 스타일상 이 전태양 선수같이 상대방을 정말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 같이 부여하게 가는 스타일에 강한데 좀 상대가 공격적인 플레이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도 이 연보성 선수에게 좋은 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맵에서 한 번도 패배 없이 3개의 승리를 얻어냈다는 거거든요. 저 그만큼 맵에 대한 감각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출전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죠. 신맵 같은 경우에 맵이 전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좋은 전적을 유지한다. 상대방은 그 부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은 거기에 맞춰서 다른 부분을 또 다시 또 준비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연보성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기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 벨트웨이는 거의 태태전입니다. 지금 태라니까 전장처럼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경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분석은 꽤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예, 두 선수 다 일단은 11배럭이 아닌 12배럭으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만큼 초반에 상대방의 그런 전진 배럭률을 어느 정도 생각을 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서로 부유하게 갈다는 모습이죠. 그렇죠. 뭐 가장 무난한 출발을 해주는 거죠. 양 선수다. 제일 안전한 선택을 해주는 거고 뭐 이 맵에서 뭐 전진 배럭수도 뭐 종종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센터 쪽이 건설하다 보니까 그걸 또 정찰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요. 네.
35승째의 연보성과 32승을 가지고 있는 전태양 선수. 자, 커맨드 센터 연보성. 야, 여기서 조금 갈리는데요. 네. 전태양 선수는 앞마당에 대놓고 커맨드를 지었고 연보성 선수는 언덕에 커맨드를 지었죠. 예, 그만큼 전태양 선수가 좀 더 부유하게 출발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차를 일찌감치 보낸 연보성에 비해서 전태양 선수는 최후의 최후까지 미나를 채취하다가 SCV를 지금 보냅니다. 그렇죠. 상대가 만약에 정차로 왔을 때 언덕에 마린이 어느 정도 본진 쪽에 정차를 못하게 수비를 해준다면은 예, 확실히 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원팩 원스타인가 뭐 투팩인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노리고 연보 선수가 좀 언덕에 커맨드를 지었는데 네. 상황상 그냥 대놓고 커맨드를 지은 전태양 선수가 그래도 많이 앞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입구 지역의 서플라이 리포. 자, 그리고 중앙 지역까지는 연보성 선수가 SCP를 내리는데 그래도 뭐 한시적은 생략한 그런 모습입니다. 연보성 이것저것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인데 예, 확실히 상황상 그렇게까지 이득을 거두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태양 선수는 마치 전사원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듯이 예, 상대가 뭘 하든지 뭐 다 막아주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앞마당까지 확인했는데 SCP 두기로 지금 입구를 좀 막고 있기 때문에 연보성의 정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12배럭 이후에 15컴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뭐 굳이 투서프를 짓지 않고도 팩토리를 바로 올려주면서 예, 조금은 부유하게 머림도 늦게 생산해주고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요. 확실히 이 좀 초반에 연보성 선수가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심리전을 초반에 계속 걸면서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자신 있다 네, 이런 생각에 또 이런 플레이를 좀 펼쳐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SCP 2기가 가는데요. 연보성 선수 투스타를 선택합니다. 연보성 최근 이맵에서는 전태양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웬만해서 스타포트를 올리죠. 원스타로 가느냐 아니면 투스타로 가느냐 해서 갈리는데 투스타로 가는 입장이 예,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운영하기는 쉽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레이스를 뽑은 뒤에 벌처 탱크로 전환하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죠. 차이가 있다면 연보성 선수는 앞마당에 게스를 채취하지 않고 있고 전태양 선수는 지금 일찌감치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자원적인 여유가 계속 뭐 앞서가고 있는 전태양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스타포트에서 레이스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것들 자체가 전태양 선수가 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MBC 게임이오노의 팀의 약점이라는 것은 뭐 평가를 대부분 분들이 흐름을 너무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뭐 어떤 강팀 만나도 그냥 상대편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흐름이 있는데 좀 비틀거렸을 때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진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연보성 선수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이제 뒤집어낼 수 있을 만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역전을 하려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에이스가 할 역할이죠. 네. 확실히 여기서 이 3대1로 따라 스코어를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연승 중인 프로토스 선수들에게 바톤을 좀 넘겨줘야 되는 연보성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배럭 선찰 연보성 전태양 선수의 신역으로 왔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은 전태양 선수는 연보성 선수의 체제를 몰라요. 하지만 연보성 선수는 배럭으로 상대방의 체제를 어느 정도 확인했죠. 그리고 벙커도 건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빌드예요. 그 점에서는 전태양 선수보다는 연보성 선수가 좀 더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조금 더 빨리 봤다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보성 선수가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전반적으로 상대편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빌드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양 선수 간의 첫 레이스 도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똑같이 투스타에서 레이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공격을 가는 쪽이 숫자상 불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다가 컴셉 많아도 전태양 선수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만큼 네, 방금 스킬을 통해서 이제 컴셉 달고 팩토리 숫자가 부족하는 모습을 봤죠. 그렇다면 투스타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선수가 전태양 선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태양 선수 이제 스캔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봤고 더 레이스를 찍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는 아직까지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연보성도요. 레이스 교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스 교전에서 승리한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벌처와 탱크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벌처와 탱크로 전환을 하면은 더 빠르게 멀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교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패배한 쪽은 뭐 발키리라든지 골리앗까지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스가 제일 중요하고 아무래도 공격을 가게 되면은 숫자상 불리한 그 점 때문에 양 선수 다 너무 조심한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아머리 건설 이제 배럭스를 이제 올려야 되는 연보성 7시고요. 배럭이 한번 파괴를 시킨 전태양 선수이기 때문에
뭐 레이스 생산을 하면서 예, 지상구 쪽에 또 좀 신경을 써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전태양 선수. 예, 어차피 레이스 교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키리를 좀 더 섞어주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예, 발키리를 좀 섞어주면서 그러면서 벌츠와 탱크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양 선수 모두 저 레이스는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스캔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팩토리에서 끊임없이 병력들의 생산 중. 아머리는 이미 전태양 5시에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다 적극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는 쪽이 연번호 선수죠. 아무래도 이런 지금 탱크 전진은 자신의 멀티를 숨기기 위함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공격 압박을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병력 생산을 강요하고 자신은 멀티를 가져가주는 모습. 연번호 선수 여기서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상대방 뿌려놓고 아래쪽 가는데요. 탱크. 레이스가 너무 뒤쪽으로 빠졌는데 탱크 하나 그냥 잡히나요? 아슬아슬하게 빼놓습니다. 그쵸. 이 정도의 압박 연보성. 그렇죠. 딱 좋아요. 요 정도 압박만 해주게 되면은 전창 선수가 좀 소극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럴 때 연보성 선수는 뭐 아웃쇼 커맨드 완성시키고 추가적인 자원 활성화 시키면서 뭐 3 스타 포트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팩토리 늘리면서 골리앗으로 체제전환을 해줘도 좋고요. 네, 네 지금. 전태양 선수는 골리앗까지 찍어줬거든요. 이건 한번 러시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발키리와 골리앗을 동시에 찍어줬다. 이거 한번 가겠다는 생각이죠. 저는 SCB가 전태양 선수의 그런 의도를 살짝 봤습니다. 그리고 6시 지역에 SCB를 갖다 놨고요. 예, 연보성은 어차피... 압박을 통해서 9시를 얻어냈습니다. 예, 어차피 공중은 레이스와 발키리로 잡고 그 레이스 승리를 거둔 레이스로 탱크를 줄여주고 공격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태양은 지금 에어는 적극적으로 공격 가야 되는 입장이고 연보성은 시간 조금만 더 끌면 되거든요. 야 발키리 자 먼저 골리앗 하나 잡고 굉장히 영연 운영 연보성 골리앗만 딱 잡고 빼주는 모습 너무 좋은데요 연보성. 자 뒤쪽에 탱크 하나 더 쳐져 있습니다. 전태양 이걸 따로 가죠. 아 이러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다 그냥 보다 나눠져서 나랑 발키리 뒤에 발키리 뒤에 그대로 데미지 있고 발키리 오르시기 전에 레이스 잘 죽였어요. 아 레이스는 다 줍니다. 레이스 다 줍니다. 아 전태양 공주전 대패. 이게 지금 추가적인 커맨드가 완성되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연보성이기 때문에 네. 이번 전투 승리는 너무 큽니다. 아 대패요 대패 전태양 6시 전투는 전투가 너무 좋았어요 연보성이. 전태양 선수 자 이 정도 여유가 있고 야 얼마나 여유 있으면 발키리랑 1대1 붙습니다. 그렇죠. 뭐 전태양 선수가 이번 레이스가 살짝 빠져있는 그 틈을 연보성이 너무 잘 노렸고 이제는 연보성 선수가 팩토리 쭉 늘어나면서 예, 자신이 원하는 유닛 쭉쭉 눌러줄 수 있고 반대로 전태양 선수는 팩토리 숫자가 너무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레이스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전태양 선수도 물론 그 전투 이후에 세시적으로 얻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연보성의 이 병력의 압박을 끊임없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쪽 9시 쪽으로 혹시라도 벌처 난입이 예, 될까봐 엔지니어링 베이로 예, 건물을 막아주는 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네. 아, 그리고 베럭스가 파괴됐기 때문에 팩토리가 지금 한 번에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전태양. 이제 다시 기만을 닫고 있고요. 자, 이럴 때 네, 확실히 그 연보 선수는 센터 쪽이라든지 6시 쪽에 터렛만 좀 어느 정도 좀 건설이 된다면은 보다 안전한 라인이 라인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전태양 선수가 뭔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요. 지금 발키리가 또 추가되는 모습 상대방의 레이스를 인식한다는 거죠. 반대로 연보 선수는 레이스 생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지상군만 생산하더라도 벌처로 뭐 세시 쪽에 견제를 간다든지 아니면 센터 쪽에서 그냥 전태양 선수의 지상군을 압도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태양 선수가 도리어 이제 발키리에 집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 보입니다. 지금 연보성의 공중 병력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지금 레이스를 생산 안 한다면은 골리앗을 뽑아야 되거든요. 골리앗을 뽑아야 되는데 팩토리가 안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레이스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아, SCB를 단차 만드는 성공. 네. 오늘 정찬 선수 유닛 중에서 제일 큰 활약을 한 유닛이에요. 저 SCB가요. 네. 그만큼 레이스와 발키리와 탱크가 활약을 펼쳐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연보성이 좀 위험할 수 있을 만한 그 초반은 그 전투로 인해서 6시 전투로 인해서 많이 유리하게 얻어냈고 팩토리도 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확연히 납니다. 아 초반에 그 자원적인 약간의 열세를 지금 전반적인 6시 전투 이후로 확실히 좋은 쪽으로 얻어내고 있는 연보성 체제 전환도 정말 잘해줬고 그리고 공중에서도 뭐 연보 선수도 발키리와 레이스를 섞어주면서 네. 공중 싸움에서 유지 지상군에서는 거의 압도 야. 거기다가 멀티까지 아 너무 모든 부분에서 연보성이 좋습니다. 6시에서의 1대 레스시비 전투 이후에 12승 또 컸네요. 두 선수 생각이 비슷합니다. 터렛이 다수가 건설이 되기 전에
전태양은 보다 빠르게 자신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터렛 다 건설되고 센터 쪽에 라인 다 잡히게 되면은 이후에는 전태양 선수가 한시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앙 지역 양 선수가 이제 동과 서를 나눠서 가게 됐을 때는 이게 중앙 지역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연보성 선수는 여섯 지역에 이어서 중앙 지역에 대한 그 세력권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전태환 선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시 지역 다 가져가면서 라인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멀티를 해야 돼요. 지금 공격을 가가지고 병력으로 압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6팩에 비해서 전태환 선수 아직까지 5팩이고요. 그리고 약간은 과감하게 이쪽 라인이 단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패센터를 건설한 전태양 선수. 자신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굳히기로 절반 싸움으로 200 싸움을 굉장히 최적화를 잘 시키는 선수가 연보성 선수라면 전태양 선수는 유리할 때보다도 불리할 때 더 빛을 발하는 것이 드랍십 한기, 두기의 그 견제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 전태양 선수가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팩토리 하나 더 맞춰서 늘리고 있는 전태양 선수. 이제 영보성 선수도 또다시 팩토리가 늘어납니다. 조금씩 템포가 빠르고 공중 유닛 발키리가 굉장히 많이 섞인 연보성의 7시 진영, 그리고 역시 연보성도 11시를 얻어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보성 선수가 계속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전태양 선수가 자신의 주특기 원드랍식 흔들기, 투드랍식 흔들기, 이쪽저쪽 멀티태스킹을 요하는 그런 컨트롤 좀 안나온다면 너무 없습니다. 병력이 너무 초라하고요. 아, 더 압박까지 연보성.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전태양이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좀 얻어낸 지역이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도 병력 좀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태양 선수가 흔드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연보성이 집중력이 있게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없나요? 한 번 더. 뒤쪽 탱크 이런 숫자 짜리면 안 되죠. 전태양 완전 붙습니다. 자, 아래쪽. 아래쪽 고인아트는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공격이 압축명령하는데 전태도 많이 보이는데요. 네, 공중 레이스가 없죠. 네. 레이스가 사는 게 중요하죠. 발키리든 뭐 같이 소모해줘도 레이스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레이스가 두 개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아, 발키리 놓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공중명령을 또 모아야 되는 전태양 선수. 그리고 이쪽 지역은 완전히 고립됐거든요. 그렇죠. 아, 그 아무튼 연보성 선수가 공격 템포가 상당히 이번 경기 때는 좋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태양 선수가 라인을 갖추고 모든 병력을 직결하기 전에 먼저 연보성이 공격을 달라붙다 보니까 네. 연보성 선수가 계속 유리한 전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인구수 지금 40 차이 나고 있습니다만 한시 지역, 이쪽 지역 숙대밭 되고 나면 저거 순식간에 없거든요. 더 마이너스 됩니다. 그렇죠. 그 벌처로 네, 정말 12시 쪽에 뭐 터렛 건설하고 있는 SCB 뿐만이 아니라 뭐 11시 쪽도 SCB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네.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연보성입니다. 아, 일단 이 한시 지역 벌써 두 기는 왔습니다. 더 이상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연보성의 스피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중만 좀 걷어내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는 파괴시키지 못했고요. 그나마 커맨드는 살린 전태양 선수네요. 자, 아래쪽 탱크가 굉장히 좀 버거워 보이는 한시죠. 자, 레이스 상대편을 떨고 있는데 탱크가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레이스 두기 아 골라시 오네요. 결국에는 레이스로, 첫 레이스로 모아서 교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많은 이득을 거두지 못한 전태양 선수가 시종일관 불리함을 계속 안고 갔었고, 그리고 이미 체제 전환을 다 성공한 연보 선수는 이렇게 지상군을 미는 상황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레이스라든지 발키리를 또 모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연보성 유리한 점을 계속 끌고 갑니다. 자, 한시적 완전히 한시적은 이제 연보 선수가 얻어내고 있습니다. 야, 전태양 선수는 지금 병력을 짜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병력 상황에서도 너무 압도를 당하고 있으니까 아 네 게다가 그리고 3시죠 아래쪽 내려왔는데 벌써 그런데 6시 좋죠. 근데 더 가야 되거든요. 전태현 이 견제와 더불어 3시 잡으면 안 되죠. 제재 연보성 네. 전태현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냈습니다. 연보성 아 정말 눈치도 빠르고 전투가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전태현 선수는 뭔가 아쉽습니다. 정말 불리할 때마다 항상 나왔었던 그 원드랍식 견제가 이번 경기 나오지 않은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에이스간의 결전에서 연보성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상대편의 에이스를 완전 둘러버리는 이러면 MBC 게임 히어로도 분위기를 탈 수 있죠. 그렇습니다. MBC 게임 히어로가 결국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 에이스 결전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상대방 팀의 에이스를 길을 죽여놓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보성 선수 지금 0대3으로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보성의 이 존재감만으로도 MBC 게임 히어로는 지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아 전태양을 특히나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 6시 전투 굉장히 짜릿했던 그 발표의 승부였습니다. 이래서 에이스거든요. 한 팀의 에이스가 괜히 붙는 게 아니에요. 0대3으로 스코어상 뒤진다고 하더라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 3대1 아직은 불리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올 선수들이 연승 가도로 달리고 있는
프로토스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연보성이 그 프로토스 선수들에게도 선수들에게 바톤터치 한 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MC 게임 히어로의 기세가 완전히 올랐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 양 팀에서 현재 어떤 것일지 신태양이 쪽으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